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허일후고요. 네, 진행 맡고 있는 성장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이제 직장갑질 119에 오늘 오진호 집행위원장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네. 와주셨습니다. 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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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일단은 뭐 직접 이야기들을 제보도 받으시고 피해 신고도 받고 계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 실태가 사실 직장갑질119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랑 이메일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갑질이나 괴롭힘 제보를 받는데요. 네. 정말 천태만상에 어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왔던 제보들 중에 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네네. 이분이 입사하자마자 성형수술 해라, 지방 흡입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상사들한테 들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격리 업무를 하면서 이제 계산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하다가 좀 틀리면 너는 더 셈 뺏음도 못하는 애가 여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미화하고 계속 성형해라, 뭐 라식해라, 지방 흡입해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얘기들을 상사들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난주에 왔던 제보로 기억하는데요. 예. 사장이 직원의 뭐를 문제 삼냐면 섭외위원제를 문제 삼아요. 예? 향 나는 거? 예. 아. 어떤 상황이냐면 직원이 사장한테 뭐 보고를 하러 가는 거죠. 네. 보고를 하러 사장실에 들어가면 사장이 뭐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안 씻고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섬유유연제 뭐 쓰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미치겠구나. 와이프한테 섬유유연제 바꾸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얼굴 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제보자분이 섬유유연제를 바꿨어요. 예, 예, 예. 예,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덜한데 이번에 또 다른 것들 예, 뭐 회식 자리에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또 이후에 문제 삼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든지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인사 평가라는 게 모든 직장에서 있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축에 따라서 뭐 승진의 누락을 시킨다든지 뭐 고과를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 의한 어떤 뭐 징계이든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걸 시비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은 점점 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이런 천태만상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행위들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거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뭐냐면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지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벌어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어떤 업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뭐 경위서를 쓰게 한다든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다든가 인사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욕을 한다거나 예, 비하를 한다거나 앞에서 뭘 집어던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다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황당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갈 길이 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직장 드라마 보면요 가장 이제 클리셰처럼 나오는 게 이거 아닌가?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직장 내 이제 괴롭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보고서 그렇죠. 다시 써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꼭 이렇게 난리냐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 받으셨던 좀 사례 중에 이게 과연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싶은 거를 한 가지 정도만 좀 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섬유유연제도 네.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들에게 네. 무엇을 시키냐면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가 한 실수를 목에 칼처럼 차게 해서 조회 시간에 서 있게 하는 이러한 갑질 제보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칼 갑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와.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와, 이거는 야.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2019년도 정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보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수줍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막 자기가 겪은 갑질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제가 겪은 건 갑질도 아니네요. 그냥 참고 지내도 되겠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장님이 식사할 때 젊은 여직원들이 턱받이를 해드린다고. 뭐를 턱받이 이렇게 뭐 행커치 같은 거겠죠 뭐. 예. 이거를 가서 매줘야 된다고. 네. 직원들이 사장님 출근하실 때 다 같이 나와서 도열해서 인사하고 점심 때는 턱받이 해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이 방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 보고 다 빵 터진 거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나.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제일 조카도 안 해요 그런 거. 그렇죠. 턱받이를 회사 사장이 아니 근데 일단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못 받고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직장 갑질은 뿌리가 너무 깊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 두 가지를 좀 들고 싶어요. 법이 있긴 있는데 미비하다. 네. 있지만 미비하다. 뿌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왜 벌어지는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네. 성과주의 문화, 뭐 유교 문화, 다양한 우리 사회에 되게 뿌리 박혀 있는 악습적인 문화들이 직장에서 드러나는 과정들인 거죠. 몇 년 전에 한 은행에서 신입 회원들 대상으로 막 행군시켜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은행이 행군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군사 문화가 이제 발현된 거죠.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갑질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한국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숨에 일소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법이랑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직장 갑질 119 제보를 보면 신고했는데 되려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네. 괜히 신고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껏 용기 내서 노동부 찾아갔더니 근로감독관이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네. 그러면 나도 가해자냐. 이런 것까지 다 가해라고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나도 가해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근데 용기 내서 신고하거나 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해결되지 않냐, 왜 계속 벌어지냐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업무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 업무 지시를 받은 친구가 이걸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억울하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사실 시시비비를 다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가 있는 것이고 이 정의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여서 그 사안이 괴롭힘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직장 갑질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실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보면 이런 거에 대한 느끼는 감각이 완전 달라요. 급한 업무가 있으면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상위 관리자랑 일반 사원의 감수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 내에 계속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괴롭힘 교육을 간다거나 가해자들의 전화를 받거나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억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런 세대 차이, 그리고 사회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본인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 라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걸 또 잘 따라가는 게 지금 시대에 또 적응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 이상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식 같은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연차가 중간 관리자 연차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저희 국장, 아나운서 국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지, 외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 외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로 해서 외우시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굉장히 네. 그거 중요하고요. 네. 배려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젊은 직원들만 뭘 배워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워낙 오래 사시는데 고령화 사회니까 계속 배우셔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어떤 혁신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또 사실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로 좀 살짝 웃으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꺼뜨리는 그런 일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서울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아주 컸지 않습니까?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학교 측의 이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의 안내를 위해서 한자와 영어를 물어본 것을 뭐 쓰게 한 거다. 이런 해명들 좀 보시면 어떠세요? 보시고 뭐 느끼신지. 네. 저는 그렇게 서울대에서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을 줬는지 그 사람의 존엄을 얼마나 깎아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아닌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워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것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갑질이나 괴롭힘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이나 어떠한 공감 혹은 인권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업무적으로 사무일 처리하듯이 하는데 계속 그렇게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한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좀 조직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분만 그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그 시험을 봤을 거고 그 청소노동자분들도 많은 고통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좀 그 이제 반론을 들어갔어요. 네. 담당자들 만나보고 실장 만났는데 되게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게 우리 처가 아주 좋다. 소위 말해서 삼성이라고 한다. 우리 직장은.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떨어지고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만약에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계시는 직장갑질 119 같은데 신고를 일단 했어요. 뭐 제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내신 제보자분들이 보내신 내용들을 상담하는 게 1차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게 위법하고 어떤 게 위법하지 않고 위법한 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이제 차분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외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면 언론에 알리고 네. 물론 당사자의 동의하에 혹은 노동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노동부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식의 좀 공론화하는 일들 두 가지를 저희 직장에서 직장갑질119에서 대신해서 신고를 그 당국에 해주는 겁니까?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죠. 신고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준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아까 지금 근로감독관도 그런 멘트를 하더라. 실제로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게 이 아픔이 치유가 되고 구제가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노동부의 태도인데요, 사실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괴롭힘 때문에 매일 연이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심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하면 뭐 특별 단속 기간을 갔던 특별 점검 기간을 갔던 갔는데 노동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장갑질과 설문조사 해본 여론조사 해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괴롭힘을 겪고 그 괴롭힘 겪은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 괴롭힘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즉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이 심각한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노동부가 해야 되는 거는 빨리 우리한테 신고하셔라.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이거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일단 밝혀야죠. 그렇죠. 행정기관의 그런 노력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지금 노동부가 충실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약간 반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진호 집행위원장, 예, 직장갑질 119에서 나와주셔서 필요한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네요. 저는 선미위원장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진짜 최고네요. 네. 이건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이거는 그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 사실 바라는 건 우리 오준호 위원장님께서 할 일이 없어지셔야 좋은 나라인 건데. 네. 저는 또 일하러 지금 갑니다. 이거. 네. 아,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아마 스트레이트 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또 공분하시고 또 그리고 또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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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진호 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저희도 어찌됐든 직장이고, 그렇죠. 직장 문화가 사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하자고 했고, 또 예전에 그 왜 처음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아니 그거 뭐 그냥 농담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했던 게, 아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제 위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까지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네.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갑질인가 또는 뭐 괴롭힘인가 부당한 지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잘 몰라요. 몰라서 저지르는 뭐 잘못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심하게 나가면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아이템을 좀 보시고 나서 아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지, 이런 감수성을 조금 민감하게 촉을 좀 가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 내지는 불편하다를 말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일단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좀 많이 네. 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모르고 했을 때 바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선배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너무 제가 속상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놈바라가 일단 아닌 게 되게 중요하고 아 네가 아, 그렇게 그래.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 그냥 그렇죠. 아 오케이 미안하다 내가 좀 말이 좀 과했다 이제 내가 나도 주의할게 이렇게만 가도 그렇게까지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이 아이템을 보면서 이번 아이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제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네. 아니, 마인드의 변화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하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 뭐 공분할 만한 정말 화가 나는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역시 서울대 청소 관련은 너무 좀 불쾌하고요. 분노하고요. 그 아니 유학생들 안내를 위해서 한자와 영어를 쓰라고 하셨다는데 유학생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한국어로 써야지. 아니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로 도미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한테 가서 한국어로 기숙사 기숙사 그러면 그분이 아 기숙사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 그 해명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감수성이라든지 마인드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맞습니다. 한국어 배우러 한국 왔으면은 기숙사는 자기들이 한국어로 쓸 줄 알아야지. 청소 노동자분의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 길을 물어봤을 때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시험까지 봐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인 네. 상황인 거죠, 사실. 네. 네. 아, 너무 그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황당했던 그 마포 경비원 갑질 사건. 네네. 이분은 약간 뭐 재판 중이시라니까 뭐 더 심한 말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언행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이거는 뭐 좀 그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를 끝까지 안 밝히시는 거예요? 그냥. 네, 저희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건물
지하 1층에 이제 상가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찾아갔더니 뭐 말 못하겠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해봤더니 변호사도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재판에서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안 밝히고 뭔가 있어요. 그... 네. 근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정당한 이유가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정도까지 그렇죠. 용인될 만한 정당함인가 그런 그렇죠. 게 세상에 있나? 불구대천의 원수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네. 아니, 근데 그런 원수가 그렇다고 치면 경비원분들이 다섯 분이 나가셨거든요. 다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이제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다섯 분의 경비원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이런 걸 아픔을 겪고 이제 일까지 그만두셨는데. 그렇죠. 결국 뭐 재판에 가봤자 업무방해 혐의였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럼 뭐 끼키야 뭐 벌금 얼마. 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도 걱정이긴 합니다.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문화가 좀 사실은 바뀔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우리 여러 번 기사를 통해 봤잖아요. 뭐 주차 문제로 한마디 했더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네. 차 그냥 갖다 놔버리고 뭐 12시간 동안 막아버리고 이게 일반적이지는 분명히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텐데 그렇죠. 그 가장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건 그 알량한 뭐 돈 몇 푼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얼마나 그게 그것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 양상의 사건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사회 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인 어떤 병리가 있다는 거죠. 네. 아 어쨌든 오늘 근데 사실 아이템 자체가 취재하면서도 너무 좀 마음 무거워지고 화도 나고 좀 이랬을 텐데 좀 취재하면서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진영입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희 취재해서 나갔는데 나는 오히려 징계를 받으신 분도 계셨잖아요. 구제는커녕 예, 오히려 징계까지 받으신 아 그런 분들 뵀을 때마다 좀 더 안타깝고 뭔가 빨리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라든가 뭐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또 스트레이트 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 저희가 기자들에게 호를 좀 붙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삼천 이지수 기자에 이어서 박진준 네. 기자의 호가 계란판 박진준 기자라고 지난 보도가 결국 ABC 협회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은 우리가 얼굴 보고 축하 못 해줬으니까 이건 뭐 축하해야겠죠. 지난 5월에 있었던 보도죠. 아까 네, 클로징 네. 멘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인 성과가 제도적 성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네. 네. 취재 기자로서 이 논의에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입장에서 좀 뿌듯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보도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로는 아직도 파행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회장이 어떻게든 다시 그 유료 부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전히 100만 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부자한테 들었는데 다행인 게 그나마 이제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신문 업계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통계 내고 발표하고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 박준중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광고를 집행할 때 이 신문에는 얼마 줄 것인가, 이 신문에는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게 ABC 제도가 네. 조사했던 유료 발행 부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고 취지였거든요. 취지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예. 이 부분은 신문 광고에 정부 광고에 그 단가를 책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ABC 협회로 들어가는 그 지원금 네. 거의 뭐 수십억 원대 네. 이 지원금도 중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네. 각 신문사들이 그렇다면 사실 이 ABC 협회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ABC 협회에서 인증해주는 유료 부수였는데 그게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뭐 단체를 하나 만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움직임이 있다니까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넣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단체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게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면 그렇죠. 네. 굳이 그 협회를 유지할 이유는 별로 없어. 사실상 붕괴다.
대신 이제 ABC협회에서 발표하던 유료 발행 부수를 대신할 수 있는 뭐를 만들려고 광고 예. 집행에 근거가 되는 어떤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네, 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걸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라. 클릭수가 예, 예, 맞습니다. 어, 페이지뷰나 예, 페이지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 박진용 기자의 취재가 또 이런 그 제도적 이 성과를 내는 데 또 중요한 어젠다를 또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자로서는 보람이죠. 아, 그럼요. 네. 예. 자, 그러면 벌써 50번째 예 스트레이트 후 이제 여기서 인사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 네. 제가 하면 되죠?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